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시즌3를 앞두고 협동원정대 베타 2차 시즌0 망가진 신의 낙원을 공개해 운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협동원정대는 신규 컨텐츠 택티스 영웅전과 함께 시즌3 변화의 주역 중 하나로 메인 스토리급 로테이션을 갖게 될 주요 컨텐츠이기도 하죠. 다만 협동원정대가 비슷한 기존의 협동전과는 궤를 달리하는 형태로 출시되어 모르고 입장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일조차 어렵게 느껴져 내 스펙으로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지레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협동원정대에 대한 오해와 알고 시작하면 좋은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협동원정대는 온라인 MMORPG식 던전 공략을 시도한 콘텐츠로 아무 정보 없이 처음부터 무작정 시도해서 깰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은 버스 운전기사로 불리는 많은 고수님들 역시 첫 도전은 무수한 실패와 재도전을 통해 목 배치를 외우고 무사 통과, 빠른 통과를 위한 고민을 했으며 그렇게 반복 속달이 된 케이스입니다. 협동전처럼 하루 두 번의 무작위 입장 보상만 받고 치워둔다면 그만큼 숙련이 덜 될 것이며 시즌 내내 부담스러운 컨텐츠일 수밖에 없겠죠. 열판 중에 한두 번은 이상하게 플레이하는 트롤링 유저를 만나거나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화남 이모티콘을 날리는 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문 케이스이므로 실패나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뻔뻔하게 플레이하며 배워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난이도는 영웅, 무기, 악세사리에 대한 스펙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1스테이지 기준 45레벨, 4스테이지 기준 75레벨도 동일하게 보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컬렉션으로 불리는 지식 추가 능력치 역시 일정 수치보다 높으면 적정 수준에 맞춰 능력치가 보정됩니다. 물론 영웅, 무기의 초월 상태나 각성, 등급 등은 보정되지 않으나 레벨 제한에서부터 애초에 원하는 요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태의 여타 다른 컨텐츠만큼 스펙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풀컬 유저도 사격수 따발총에 맞거나 덩컨의 부채꼴 장판에 맞으면 관장되고 기도 이모티콘 날리는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스펙보다는 보스 및 등장 몬스터 패턴에 대한 이해도에 강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도전 모드는 100레벨 영웅 무기 풀 초월에 최소 항마력 컷으로 에픽 등급 유무를 요구하므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협동대 모든 맵에서는 광폭화가 존재합니다. 가끔 어렵사리 보스방에 도착했는데 덩컨의 구슬 한 방에 죽어버려서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광폭화가 2단계 이상 발동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 광폭화는 미니맵 밑에 점점 차오르는 게이지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흰색 게이지가 다 차면 광폭화 1단계, 그 후에 광폭화 2단계가 발동합니다. 광폭화는 입장 기준을 맞췄다면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공략 도중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헤맸다는 뜻인 경우가 많으며 보스방에서 너무 몸을 사리느라 딜 집중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스테이지의 보호막 피대지 구간이나 4스테이지에서 공격력 버프 장판을 챙겨 밟지 않는 경우 딜러에게 추격 회오리가 계속 붙어서 피하느라 딜보스가 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동원정대는 탱커, 딜러, 힐러 역할을 부각시킨 컨텐츠로 단순히 클래스 스킬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능력치 보정까지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탱커와 힐러가 아무리 공격에 가담해봐야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탱커와 힐러는 무기 스킬로
경직치를 쌓거나 홀로그램 처리, 아니면 병타나 추가 스킬에 달린 추가 유틸리티 효과를 노리는데 그칩니다. 이는 보다 본래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몹을 빨리 죽여야 한다는데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이 상황을 더 넓게 보면서 도발과 힐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마일처럼 딜러로 분류됐으나 원래 힐링 능력을 가진 영웅의 경우 이러한 힐 능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정해진 역할 외 기능을 할 수 없게 조정했으므로 이 점을 잘 알고 영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합정대에서는 기존의 파티 버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한 파티에서 근딜과 원딜이 함께 출격해도 문제가 없으며 파티 버프가 없다고 생각하고 순수 영웅의 스킬셋만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클래스 분류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요. 에리나 메이처럼 원래 도발기가 없는 영웅들에게도 도발 레벨을 부여하여 충분히 탱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고 랑과 비슈바크, 마왕과 같은 애들은 근접 딜러로 크로셀과 녹시아, 카리나 등은 원거리 딜러로 활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협동전은 클로드, 카마엘, 가브리엘, 3대장이 킹 각헝이었지만 협정대는 애초에 해당 시즌에서 밀어주는 영웅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탱딜을 보정 외에 특정 영웅에 대해 추가적인 2차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탓에 지속성 추천 맵인 1스테이지의 경우 기존의 카마엘보다 바리, 매드팬더단, 로제타 등의 비주류 영웅의 전체 딜량이 폭발적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과금이 아니고서는 모든 영웅을 다 육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영웅과 무기를 수련의 방에 넣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모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정대 추가 보정에 대한 자세한 능력치 변화는 영웅 편성 화면에서 영웅 선택 후 영웅 세팅 하단에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나가기와 제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전 시에는 동일한 방에 다시 입장해서 제도전을 선택한 멤버들과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때 채팅도 가능하므로 같은 멤버들과 점점 손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생성된 방에서는 위에 공개방 설정 변경을 통해 추가 멤버를 영입할 수도 있고 하단의 느낌표를 눌러 도전하고자 하는 스테이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멤버들과 몇 번을 연거푸 실패하다가 끝내 성공했다면 한 번쯤은 재도전으로 만나 채팅으로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도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도저도 불안하다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 스테이지에서 특정 포지션으로의 연습을 하고 싶은데 공방에서 실패가 무섭다면 공식 카페나 갤러리에서 연습 파티를 모집해서 양해를 구하고 정해진 판만큼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도움주로 온 숙련된 사람들과 플레이하니 오롯이 자기가 연습하고자 하는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 실수로 전멸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최소한 일정 판수 이상을 함께 돌아주고 실수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더 빠른 속달이 가능합니다. 협정대 전용의 클래스 스킬이 존재합니다. 이 스킬은 사용 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숙련의 차이가 결정되고 특히 탱커의 방벽의 경우 특정 맵에서의 끔살 패턴을 막아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스테이지 공략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협정대는 메인 스토리와 더불어 약 3개월 단위 시즌제로 운영되는 메인 컨텐츠입니다. 더구나 유물이라는 스펙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아이템의 파밍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탐험이나 카마둠 랜드처럼 하기 싫다고 버리고 넘어갈 컨텐츠가 아니란 얘기죠.
꼭 기존의 협동전을 생각하고 가볍게 진입했다가 첫 스테이지 첫 번째 방이나 덩컨 장판에 전멸을 경험하고 딜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나 겪는 성장통임을 생각하고 플레이 영상 한 번쯤은 돌려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